원장님, 네. 저한테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 애가 너무 지쳐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학교도 가기 싫다 그러고 항상 힘이 없어 보이고 왕따를 당하는 건가 알아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저러는 건지 이제부터 중요한 시기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심신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심피로 증후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부심피로 증후군이요?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런 게 와요? 네, 그렇습니다. 부심피로가 있으면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부심피로, 즉, 일종의 부심 번아웃 증상이 있는 환자들인데요. 부심피로가 있으면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됩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학생의 케이스를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학생은 삶의 의지가 없다.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분은 고2 말인데 학교 가기가 너무 싫다며 속에 쌓인 괴로움과 우울증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왜 이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약 2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상담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 좋은 생각까지도 들고 해서 자신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외로운지,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울증인데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몸에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기력이 없고 어떤 의욕은 좀 있는데 이 몸이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몸의 기능까지 정신적인 문제라고 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신체도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문제가 오로지 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뇌의 기능이 안 좋아서 이 우울증으로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적인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치 않아서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의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가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신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기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장 기능도 안 좋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점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왔지만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의학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우울증과 불안증도 있는데 거기에 신체적으로는 부심피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기능의학 검사 부신기능과 정량내파의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의 호르몬 결과 부신 기능의 4단계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신 피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량내파 검사 결과를 보면 오른쪽 내파 두 곳이 붉게 과활성화된 뇌를 보여주고 있죠. 이는 불안, 스트레스가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왼쪽에는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이는데요. 뇌파가 불안과 우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피디님 아드님도 혹시 이런 부신 번아웃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공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하는 거니까요. 부심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하고 정말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서 어떤 의욕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데 이런 분들 치료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에너지가 생겨난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진행이 되고, 뭔가 내가 할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우울증이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이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뇌 건강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잘 해봐야 되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라면 나의 생각과 생각의 어떤 의지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목표라든지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고는 싶은데 그 잘 안 되는 점이 이 신체적인 어떤 기능이 좋지 않아서 기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상들 이런 거 있을 때는 반드시 신체적인 기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약 70%가 신체적인 장 기능과 부신 기능의 문제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울증으로 치고 학교에 넘어갔던 분들이 실제로는 장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서 부신 피로나 이런 데 문제로 생긴 경우도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지만 우울증을 치료를 하는데 우울증이 한 40-50% 좋아는 지는데 그렇게 확 좋아진다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환자분들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면 아, 이것이 뇌 기능의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기능 이상의 문제점이 있었었구나라고 되돌아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원장님 항상 장의 문제가 있으면 뇌도 나빠진다. 그렇게 해서 장이 뇌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뇌의 문제는 장의 문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합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